오늘은 제가 센 언니, 센 언니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의 가수 제시님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브랜드 언니 뷰티의 리퀴드 립스틱과 립라이너 총 24가지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니 진짜 일단 이거 좀 너무 자랑하고 싶어. 진짜 미친 것 같아. 짜잔!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언니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립스틱 12종, 립라이너 12종이 풀패키지로 들어있는 세트인데 진짜 패키징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방에 전시해도 싶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By Jessie 이렇게 로고도 있고 진짜 언니 레코드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레코드판 정도의 크기로 엄청 큽니다. 짜라란 슬라이드에서 열리는 형식이고요. 이 언니 레코드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한정인 만큼 소장가치가 굉장히 높은 딱 봐도 지금 소장가치 누가 봐도 높아. 지금 어디 막 전시해둬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쁘다. 그죠? 약간 외국 브랜드 화장품 같지 않아요? 약간 뭔가 세포라에서 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세포라에서 파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게 3,000세트 판매를 종료로 더 이상 추가 생산 예정이 없는 정말 한정판 오브 한정판 그 자체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발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나 하세요. 하세요. 하나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쇼츠를 너무 많이 봤어. 립스틱이랑 립라이너들이 하나로 이제 같은 색 세트인데 제가 발색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립스틱들을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젤 크림처럼 퐁신하고 촉촉한 제형인데 발색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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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진짜 오히려 입구에 엄청 덜어내가지고 바르는 편이거든요. 진짜 살짝만 톡톡톡 찍어도 발색이 정말 강렬하게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양 조절 잘해서 쓰셔야 돼요. 발색이 너무 쨍해가지고 제형은 굉장히 이렇게 매트한 제형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게 또 매트하게 연출이 되면서도 좋은 게 너무 매트한 립 제품 바르면 막 입술에 각질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입술이 좀 건조한 편이어서 너무 매트한 건 못 바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바르기 좋은 게 이게 막 완전히 입술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뻣뻣하게 굳는 그런 제형의 리퀴드 립스틱이 아니고 느낌은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약간 블러릿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완전 건조하게 굳지 않아요. 막 입술을 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립라이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치하면서도 부드러운 크레용 느낌인데 립라이너로 입술 라인 디테일 잡아주고 두께 조절해주는 식으로 연출해서 깔끔한 립 아웃라인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너무 번들거리는 느낌도 아니고요. 딱 적당한 부드러운 립크레용 느낌. 전체 발색 보여드릴 건데 그라데이션 발색하고 립라이너로 전체적으로 입술 라인 따주고 그 다음에 안쪽 리퀴드 립스틱으로 채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버스 1 같은 경우에는 밀크티 플러스 빈티지한 인디언 핑크 색을 섞은 느낌으로 약간 그윽한 누드 쉐이드예요. 버스 2 같은 경우에는 핑크와 에이프리콜 그 사이 어딘가에 핑키쉬한 코랄 컬러고요. 버스 3 같은 경우에는 장밋빛 빈티지 핑크인데 살짝 플럼기가 한 방울 들어간 그런 컬러입니다. 버스 4 같은 경우에는 모브 로즈 컬러인데 장밋빛 색인데 살짝 모브기가 돌아요. 버스 5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라운 컬러인데 다운기가 조금 들어간 에이프리콧 살몬 브라운 색입니다. 버스 6 같은 경우에는 시나몬 브라운 색인데 살짝 크리미한 카푸치노 그런 느낌. 버스 7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얼굴에 형광빛 딱 켜지는 그런 다홍빛 들어간 일렉트릭 핑크 컬러예요. 버스 8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컬러인데 살짝 크리미한 토피넛 브라운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더스티 레드입니다. 버스 9 같은 경우에는 레드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가을의 단풍이 생각나는 그런 색깔이라고나 할까?
걸스텐은 마젠타 베리 컬러예요. 좀 베리끼가 많이 도는 그런 쨍한 마젠타색. 걸스 11 같은 경우에는 칠리 레드 컬러입니다. 약간 진하고 가을에 바르기 좋은 분위기 있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se 12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핏빛 레드, 약간 뱀파이어 다크 레드 그런 색깔 있잖아요. 약간 신비하고 고혹적인 그런 와인 느낌의 컬러.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두 가지 컬러 조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Verse 1이랑 Verse 7. Verse 1을 먼저 바깥에 깔아줘가지고 살짝 누디한 느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Verse 7을 안쪽에다 바르는 이 조합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Verse 4를 바깥에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Verse 10을 사용해서 앞에 약간 쨍한 푸쉬업핏 포인트 쫙 주면은 이 조합도 이쁘더라고요. 정말 K뷰티 브랜드에서도 이런 약간 미쿡스러운 볼드하고 발색 진짜 좋은,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쨍한 그런 리퀴드 립스틱이랑 립라이너 세트들이 나온다는 게 되게 독보적이고 마음에 들었고, 진짜 좀 약간 이렇게 힙한 그런 느낌이라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멋진 센언니 필수템. 이제 가을 겨울 시즌도 돌아오는데 이런 무드 있는 매트립들을 써주기 딱 좋잖아요. 사계절 내내 써도 좋기는 한데 특히 이런 매트립들이 좀 쌀쌀해지는 계절에 쓰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기 딱입니다. 언니레코드 립컬러들 전 색상 발색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